오늘 어떤 손님이 와가지고 다른 부동산에서 광고 올린 거를 보고 연락을 해서 방을 보러 갔는데 뭐 제대로 된걸못 보셨나 봐요. 그래서 어떤 방 보고 연락했냐 하니까는 뭐딱 받으니까 오피스텔, 신축급 오피스텔 같은 거를 뭐한 500에 40 정도? 그 정도에 뭐역 근처에 있다고. 사실 서울에서는 힘들죠. 딱 얘기 들어보니까 허위였는데 그분은 끝까지 허위가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러면 그 집을 계약을 하지 왜안 했냐 하니까는 그쪽 부동산 중개사가 그랬나 봐요. 방은 있는데 뭐 500에 40인데 방은 있는데 이 건물에 융자가 많아서 위험하다고 그래서 못 보여주겠다고 그랬대요. 그래서 참, 내가 그 구라라고 해도 잘안 믿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게 구라인지, 이거는 간단하게 최우선 변제금이 뭔지만 알면은 확실하게 알수 있거든요. 그게 왜 개소리인지. 일단은 이거 등기를 제가 오늘 신림동에 있는 이제 집, 모 집의 등기를, 여기 뭐 지우관다 지우고 봤습니다. 신림동 등기를 떼면 여기 이제 번지수까지 나오겠죠? 몇 번지 있는지. 여기 뭐, 사실 뭐, 월세 계약할 때 이런 건 뭐, 사실 중요하게 안 보죠. 중요하게 안 보고. 중요하게 볼 거는 여기 소유자. 소유자가 누구인지. 요거랑. 왜냐면 내가 이 소유자한테 계약금이랑 보증금이랑 월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이 소유자가 누구인지, 내가 실제로 간 번지수가 맞는지 이걸 확인하시고. 그리고, 융자가 있잖아요. 보면, 융자를, 보라 그랬어. 뭐 들었어요. 융자가 있으면 위험하다. 융자가 위험하다. 근데 그래 등기를 봐라. 근데 봤는데 융자는 없어요. 아무리 봐도 융자는 없습니다. 융자는 없고 대신에 이 채권 최고액이라는 게 있죠. 채권 최고액 금 3억 6천. 이 은행에서 이 건물주가 이 건물을 담보로 돈을 빌린 거예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만약에 더 있으면 여기 더뜰 거예요. 똑같이. 근데 이 집은 이게 끝입니다. 3억 6천 빌린 게 끝이고. 그럼 융자는 뭐고 채권 최고액은 뭐냐? 융자는 실제 빌린 금액입니다. 실제 빌린 금액이고 채권 최고액은 뭐냐면 실제로 빌린 돈은 예를 들어서 10억이지만 은행에서 네가 만약에 이 대출 이자를 안 갚아서 계속 안 갚으면 내가 경매를 넘길 건데 10억을 빌려주고 경매 넘겨서 10억만 받겠다? 물론 10억 받고 경매 비용 들어가고 뭐 다른 기타 비용들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실제로 빌려준 건 10억이지만 12억에서 그러니까 10억이면 12억에서 13억 정도로 채권 최고액이 잡힙니다. 120%에서 130%. 10억 빌려줬지만 나는 너의 집을 담보로 12억까지 또는 13억까지 받아갈 수 있다. 이 소리거든요. 왜냐면 다른 이런 기타 비용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융자는 안 뜨고 채권 최고액 3억 6천 이렇게 뜨는 겁니다. 실제로 이 건물주는 3억 6천은 빌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은행에서 3억 6천까지는 경매에 넘어갔을 때 받아갈 수 있다. 이 소리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융자랑 거의 뭐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액수는 보통 1금융권은 120%를 잡고 뭐 새마을금고 이런 데는 130%를 잡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보시면 되고 또 이제 오늘 얘기할 거면 이건 아니고 최우선 변제금을 이제 봐야 되니까 최우선 변제금 이거를 보면 이게 뭔 소리냐면 지금 서울에서 이거는 최근에 이제 9월 달에 업데이트가 됐더라고요. 내가 살집 주소가 서울이에요. 서울인데 보증금이 내가 1억 1천 미만이에요. 예를 들어서 5천에 살아요. 뭐 아니면 뭐 2천에 살고 이 사람들이 한해서 3,700만 원까지는 우선 변제를 해준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매가 넘어갔을 때 나보다 먼저 산그 사람들 또는 은행보다 먼저 이 금액은 먼저 받을 수 있다. 이 소리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무조건 3천 이제 700이니까 3,700을 보호받을 수 있냐? 이것도 아니에요. 이거를 이제 볼때 중요한 게그 지역 내가 살 계약할 지역하고 그
임대인이 여기 있죠. 이돈 빌린 날짜에 따라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요거를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집 같은 경우에는 이집 같은 경우에는 언젠가요? 돈 빌린 날짜가 2017년 7월 달이죠. 2017년 7월 달. 그러면 2017년 7월 달이면 요때가 해당되겠죠. 이때에 내가 서울에 있는 집은 보증금 1억 미만이면 3,400만 원까지는 우선 변제가 된다. 지금 연도가 2018년 10월 달에 넘었기 때문에 3,700 보호되겠다 이거 아닙니다. 요때입니다. 만약에 이 집에서 돈을 빌린 날짜가 2010년 7월 27일이다. 그러면 서울에서는 2,500까지가 최우선 변제금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2014년 뭐 1월 3일 이후다. 그러면은 3,200만 원까지가 최우선 변제금이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역이 다르면 이 아래 걸로 보셔야 됩니다. 지역이 다르면 서울 기준으로 봤을 때 이렇게 되는 거고. 왜 처음 얘기로 돌아가서 왜 이거 융자 허위 매물 하는데 융자 개소리를 하냐면 가격이 500에 40이잖아요. 500에 40으로 올렸는데 거기다가 집이 오래됐어요? 아니에요. 신축고 깔끔해요. 딱 봐도 5년 안 넘고 넉넉히 봐도 10년 안 됐어요. 10년 안 됐어. 그러면 10년이 안 됐으면 2000 아무리 그 건물 사진상에 깔끔한 집이 오래됐어도 이 정도는 들어갈 거예요. 이 정도 들어가도 이때 지은 건물이라 해도 2009뭐 8년 8월 21일 이후에 지은 건물을 해도 최우선 변제금 2000이 되는데 그러면 500이 보호가 안 되겠어요? 근데 융자가 많아서 이집 위험해서 그러니까 이러니까 개소리라는 거예요. 아니 그 500짜리 융자가 뭐 얼마 있던 최우선 변제금이 보호가 되는데 그런 걸로 차라리 허위를 할 거면 조금 더 공부를 하고 허위를 하든지. 그래서 참 이제 모르는 분들은 그말 융자는 많이 무섭잖아요. 많이 그러니까 정확히 몰라서 무섭잖아요. 무슨 말인지. 돈을 보증금을 못 받은 사람도 많대. 그런 경우가 있죠. 있지만 그런 경우랑 이런 경우는 다르죠. 월세 보증금 작은 거랑. 근데 말 그대로 모르니까 무서운 거예요. 알면은 전혀 무섭지가 않죠. 만약에 나한테 그 소리 했다. 500에 40 내가 물어봤는데 융자가 많다고 위험하다 했다. 그럼 나 융자 돈 날려도 되니까 보여주라고 그지. 계약할 거니까 보여주라고. 위험해도 된다고. 그럼 또 다른 소리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최우선 변제금에 대해서만 조금 사실 뭐 공부를 안 하면 잘 모르지만 그러니까 요런 허위 하는 애들이 하는 이제 멘트 중에 하나가 요거기 때문에 요거 참고해서 아 융자가 많아서 위험해 보증금이다 이렇게 낮은데 그러면은 거기는 허위하는 데니까 거르라고 요그이이 영상에 이제 녹음을 합니다. 녹음을 만약에 보증금이 막 2억이고 1억이고 막 최우선 변제금 오버되는 금액이에요. 그러면은 융자랑 따져봐야 돼요. 그게 맞지만 보통 제가 주로 하는 요 관악구 요쪽 신림동 요쪽에는 다 이제 전세 말고 월세는 다 보증금이 적기 때문에 요런 거 이제 개소리니까 요런 데면은 거르라고 또 요거 최우선 변제금도 한번 참고하시고 그렇게 한번 좋은 방법 하세요. 제발 이상한 데 가지 마시고.